근데 이제 다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비 캐릭터를 처음 써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쯤 이제 써봤으니까 다들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다들 뭐 평균 엑스퍼트의 고인물이시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익숙해지지 정신이 없다. 다 님피아죠. 정신이 없다. 어떤 님피아가 어떤 님피아가 카정도 하고 있고 뭐 님피아가 뭐 어떤 님피아야 도대체. 예. 근데 이번에 나리님이 님피아를 한번 조심히 볼 것 같아요. 아, 님피아 고인물이시기 때문에. 님피아장인 나리님이기 때문에 님피아분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나리님이 눈 크게 뜨고 보십니다. 그래, 동기님 어디가요? 어허, 한 명 밖에 진화했고 두 명 밖에 님피아 진화했고 제 잃어버린 하루가가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님 지켜! 제가 위에 님피아, 위에 님피아가 죽었어요! 아쉽다. 어디가 든 님피아야. 봐주지 마요. 레벨업! 그렇죠. 너무 봐주면 그거 유비에게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빠져야 돼요. 이거는 이길 수가. 글라데시아가 있지만 유비가요 다른 말로는 신성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요즘은 유비가 나쁜 뜻으로 불리는데, 네, 유비가 원래 뜻으로 보면 좋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앞으로 이때란 뜻이라서. 이게 뉴비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비는 나쁜 의미가 아니랍니다. 뉴비 여러분들. 샛별이에요, 샛별. 네. 신성이라는 뜻이라서. 어허, 어허. 지금 빨간 팀이 약간 불리하긴 합니다. 나리님, 동기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동기님 화면 봐주시겠어요? 지금 블랙팀이 동기님 화이팅! 야, 뉴비즈킴이! 야, 뉴비즈킴이! 지키진 않았다고 한다. 네. 적당히 적당히 놀아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끝났다고 한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충격 먹었거든요. 아, 이거 좀 너무했다. 근데 몰라요. 예, 아직 모릅니다 이 게임. 다들 진화했는데 동기님만 진화를 못했어요. 대장 진화해야 돼요. 동기님 지금 거기 EV로 지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EV, 우리 귀여운 EV. 아, 안 돼. 나리님 지금 블루팀이랑 레드팀 레벨 차이를 못해요. 너무 심해요. 동기야 진화시켜줘. 오늘 명언 나왔다. 아, 이거 채팅창 켜야겠다. 오늘 채팅창 되게 재밌다. 야, 진화 진화했다. 와, 진화했다. 야, 진화했다. 못했어. 야, 야, 이번에 EV전의 반전은 동기님의 진화가 가능한지 여부였군요. 네. 아, GLPATP님이 동기님 출신인가요? 네, 맞아. 아? 아닌데? 아니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요, 동기님 출신 닉네임이 잼민지이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기님이 아마도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예, 네, 지금 왜냐면 다시 이득을 봤거든요. 레드팀 이기고 있었는데 블루팀 이겼거든요. 네, 맞아요. 결과는. 전투를 잘했게 이번에. 이번에 전투를 잘했게. 게다가 이번 판만 봐도 네 판이 역전승이에요. 아. 이번 포인트나 여기 여기 네 판이 역전승이 일어난 판이기 때문에 근데 게임을 모르겠어요. 아니, 스킬 어디다 뒀나요? 스킬 어디다 뒀어요? 통기님 스킬 어디다 뒀어요? 네, 아유 참. 동기님의 천적이 동그라미 10개 분이었다니. 자, 전투 잘하면 이깁니다. 전투 잘해야 돼요. 자. 아, 근데 확실히 님피아가 되게 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 님피아가 세긴 세요. 아, 님피아가 아니고 저기. 님피아도 맞고요. 맞아요, 님피아도 되게 님피아, 세요. 예. 네. 둘 다 셉니다, 딜은. 맞아요. 오, 근데 이번에 리피아는 둘이서 조합이 갈렸네요. 어?
한쪽은 소카 블레이드, 한쪽은 리프. 야, 전투, 아, 전투. 한쪽은 리프 블레이드. 야, 아깝다. 정동기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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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정동기 화이팅, 화이팅, 정동기. 아이고. 타임만 봤을 때는 리피아가 리프 블레이드를 선택한 리피아가 지금은 좀 늦네요. 야, 하지만 역시. 림피아는 역시 인해 전술입니다. 와, 써봐야겠어요. 한 번 더 둠으로 인해서 잘만 하면은 이깁니다 충분히. 제가 리피아는 솔라만 쓰거든요. 근데 야, 저걸 리프도 괜찮나 보이네요. 봉자님, 봉자님, 봉자님 위험해요. 봉자님 위험해요. 봉자님 위험해요. 봉자님 위험해요. 봉자님 위험해요. 야, 이거를 야 뉴비님 야. 포켓몬 진화 갑시다. 네, 블루팀에서 가져야겠다. 물론 해설로 갑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네. 오, AV가 막았고요. 자, 공기님 막아줄게요. 막아줄게요. 맞으면 안 되고 막아야 돼요. 아이레키네한테 죽겠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떡해. 아, 잠깐만요. 근데 레드 이렇게 몰리면은 아래쪽이 밀리죠. 맞아요. 아, 카정 당하네요. 레드팀. 카정 당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레벨이 너무 딸려요. 야, 근데 딜이 확실히 깨긴 깨네요. 한 번에 거의 반피가 납니다. 야, 전투 잘했어요. 예. 솔라 블레이드. 아, 솔라 블레이드구나 저게. 네.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뒤로 빠져주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 안 죽고 끝났습니다. 이득입니다. 근데 지금 점프로만 봤을 때는 블루팀이 너무 미리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기술을 써요! 기술을! 기술을 써요! 아! 야! 이야! 이야, 블레디. 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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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야, 이거를. 블레디 잡히면, 블레디 잡히면. 야, 심이 막힙니다. 심이 막혀요. 심이 막혀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야. 야, 레벨 따라 잡았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제. 야. 야, 이제 진짜 몰라요. 리피아 뭐였어? 야, 진짜 몰라요. 리피아 장난 아니에요. 갑자기 완전 리피아 빨인데, 이거. 야, 이거 가운데 몰라요. 이거 가운데. 야, 레크자자 모릅니다, 이거. 이제 죽으면 좀 위험합니다. 네, 이득이죠. 화이팅 정동기! 네, 화이팅! 고민이 만 돼요. 화이팅! 오, 야! 지금 민피아 장인 나리님이 보시기에 동기님의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이거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치면 안 돼요.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정비를. 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 이거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진 않습니다. 자, 정비를 해서 가운데로 한 번에 몰아가지고 레쿠자를 잡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 지금 파란 팀이 지금 전력이 분산되어 있는 이 팀에 얼른 가운데 와가지고 얼른 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가운데 먹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다들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아, 유아신님 신나요. 와, 유아신님 살렸어요.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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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아, 죽었어요.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레쿠자니 필피인가요? 아, 이거 위험해요. 아, 전투만 한번 잘하면 되는데, 전투 한 번만, 전투 한 번만, 전투 한 번만, 전투 한 번만. 이거 몰라요. 아, 이래 안 되나요? 야, 안 돼요. 아, 아이고. 위험합니다. 화이팅 정동기. 와요 정동기. 막타 쳐봐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치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막타를 쳐봐요. 우리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정동기님 화이팅. 아,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전 못 이기죠. 아,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번 판은 진짜 질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저기 블랙팀님이 잘하시거든요. 저기 네. 저분 실버님 있잖아요. 네. 블랙팀이 잘했어요. 이 판. 아.
아까 레전드 판 나왔잖아요. 세 명이 와서 잡아야, 세 명이 와야 잡을 수 있어요, 블랙키를. 오, 그래요? 인썰미. 아까 세 명이 와서 블랙키를 잡았거든요. 우명인썰은 못 잡고, 한 명이 더 와서 리피아가 오자마자 잡았거든요, 그때. 잘했는데, 잘했어요. 맞아, 잘했어요. 아쉽습니다. 야, 역시 MVP는 블랙키네요. 결국에는 도그라미 팀이 이겼습니다.